그러면 비트코인도 비슷한 그런 매물 원가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딱 발견하고 제일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아예 동의가 되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전송이 빠르고 오케이.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근데 어떻게 이게 1달러를 넘었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만 퀘션이었어요, 저는. 이게 뭐 만 달러, 10만 달러 갈 거는 관심이 아니었어요. 될 거기 때문에. 제가 퀘션이었던 건 어떻게 이게 처음에 1달러를 넘었지? 라는 거였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거를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눠줬는데, 역시 공짜로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사기 시작했어요. 왜 샀냐면, 비트코인 가지고 마약을 할수 있는 실크로드라는 그 다크웹이 생겼어요. 아, 이게 은행 통장을 통해서 하면 다 나중에 수사를 받는데, 비트코인은 은행 통장을 통하지 않으니까 익명으로 할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이 젊은 친구들이 굳게. 그래서 미국 서부의 그 젊은 친구들이 약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막사 모은 거야. 그들의 운명이 참 이상해집니다. 전형적인 모양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랑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보통 비트코인 10만 개 가까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 걸려갖고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오죠. 1년 형량거래 해갖고.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그 다크웹을 미국이 수사기관이 덮쳤을 때 거기에 비트코인 걸어놓고 나중에 약을 사려고 했던 그 지갑들은 FBI가 입수를 못했는데 공개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동결이 돼버렸어. 스스로 거기서 안 움직인 거야, 자기를. 움직이면 이제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지금 9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거도 아니고 넣어놓고 지금 안 움직이는, 12년째 안 움직이는 코인이 9만 개래요. 그것도 로스트 코인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움직여 같은데요. 움직이고 아마 감옥 갔다 오지 아, 네네네. 않을까요? 아, 들킬까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걸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 시효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트 모빅은 그런 비트코인의 어떤 화폐 현상을 지금 재현을 하신 거고, 그 아까 수만 개의 알트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알트코인도 다 이런 화폐 현상을 재현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저처럼 이제 단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의미를 붙이는 거하고 과학을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실험을 할때 실험을 이론으로 깔고 예견하고 그 결과를 얻은 거하고 결과를 얻은 다음에 어떤 내러티브 붙이는 거하고 논문의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관찰하고 나서 붙일 수 있죠. 그것도 논문을 쓸수 있지만 애초에 이런 예견을 하고 딱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실험을 해서 그것을 재현했을 때그 논문의 가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의도치 않게 이런 걸 보여주죠. 그러나 저는 이제 예견을 하고 글로 쓰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이렇게 형태로 한 거고요. 다른 거는 어떻게 이게 되냐면 팔아서 그렇게 되는 팔아서. 거예요. 사람들은 저처럼 사내 불러서 주는 게 아니라 창시자가 팔죠. 발행자가. 아, 그러면 이제 산 사람이 그게 자기 원가가 되는 그렇지, 거네요. 원가가 되는 거죠. 그게 좀더 직접적인데 비트코인은 처음에 가치를 갈지 몰랐으니까 산 사람이 없었던 거고 저는 팔수 있었지만 안판 거죠. 네. 왜냐하면 팔면 수많은 알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험은 실험대로 뭐 망가지고요. 그래서 팔지 않고도 가격 갖는 거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한 거예요. 팔아서 가격을 갖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런 화폐 현상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래도 거기에도 이제 원가가 원가 들어가고 개념은 그러죠. 들어가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코인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막 되게 안 좋은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기 사건도 있고. 많죠. 그런 코인들하고, 그럼 제가 이게 분류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빅, 이렇게 나머지 알트.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모빅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빼고 이런 수많은 알트코인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모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비트코인하고도 이거는 차별화된 건데요. 저만 갖고 있어요. 그건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량을 뿌렸을 뿐이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지금 뭐만 개? 만 개도 크죠. 작년에 사가지고 몇만 개 모은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10만 개는 없을 거고요. 제가 한 1,500만 개 갖고 있습니다. 1,500만 개. 저 혼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한 20, 30명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그들한테 왕창왕창 주죠. 아, 돈을 받으면서. 네, 돈을 왕창왕창 주죠. 그래서 이게 어떤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물이 막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나는 안 팔아도 나한테 싸게 불화받은 사람들이 그 탐욕을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 모빅은 나머지들은 전부 난쟁이 만들어 버렸고 저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 주소를 오픈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는 되게 부드럽게 떨어져요. 크래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움직이면 제가 이상한 거고 움직이면 다 보여요. 그 자기 앱에다가 다 깔아놓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움직이면 다 아는 데다가 범인이 하나인 거예요. 갑자기 매물이 막만개 이상 쏟아져. 그럼 하나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감시하는 게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른 모든 알트와 비트코인하고도 우리 모빅이 구별되는 게 바로 요 점이에요. 굳이 제 입으로 저의 도덕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도덕성을 걸고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실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성이 막 성인 군자급의 도덕성이 아니라 이 투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지향하는 게 뭐냐면 그 메타버스하고 금융 무역의 복합망 플랫폼을 지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지 달러를 대체하려고 하는 비트코인보다도 꿈이 더 크죠. 비트코인은 단지 달러를 대체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대신에 이더리움은 달러가 뭐건 간에 우리 경제 시스템의 플랫폼을 지향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과 애플과 MS를 합친 거 정도 꿈을 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더리움.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빅테크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더리움 혼자 이렇게 지향을 하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매력이 있으니까 많은 인재들이 모여갖고 여러 가지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실험이 됐습니다. NFT라든가 DeFi 같은 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더리움하고 연을 맺고 있죠. 유니크한 고양이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뭐 원숭이가 팔리거나 이런 NFT라든가. 근데 그게 의미가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나요? 고양이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보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원숭이, 뭐 지루한 원숭이들이 뭐 셀럽이 몇 억에 샀다 이런 거는 사실 거품이죠. 근데 그 자체가 엉뚱한 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거기서 생태가 발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신원 패스포드라든가 유니크한 데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망이 올라온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도 정부한테 들키지 않는 도박 플랫폼으로서는 최적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도박하는 하우스를 만들지 말고 도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도박 플레이어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되거든요. 은행을 통해서 오는 달러나 원화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차단할 수가 없고 현금 흐름을.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서 도박 플랫폼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우스 위험이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면 혹시 내가 카드를 보고 있지만 저 자식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의 이제 센터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더리움 기반으로 카지노를 한다거나 하면 그런 위험은 없죠.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걸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도박이 바로 금융의 기본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것도 있지만 보험 같은 거거든요. 생명보험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이나 이런 게 전부 보험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리스크를 남한테 떠넘기는 거고 리스크를 떠안는 사람들은 큰 액수를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숏에 건다거나 롱에 건다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도박이 시도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환율을 맞춘다거나 날씨를 맞춘다거나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 격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럼프가 될 건지 바이든 될 건지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어느 좀 이렇게 문제적인 나라하고 무역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적인 나라의 독재자가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저는 그 독재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걸고 나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독재자가 살아있으면 나는 계속 무역을 하는 거고 독재자가 어떻게 암살을 당하면 나는 무역은 망하지만 이 보험을 탈 수 있는 거고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보험인데 이걸 기존의 보험회사는 제공을 못하죠. 왜냐하면 누구 죽음에 보험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서는 가능하거든요. 요인 사망 보험이 가능합니다. 안 할 뿐이죠.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니까. 그게 다 도박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게 단지 목표가 아니라 더 큰 걸 꿈꾸죠.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무역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작동할 거를 꿈꾸죠. 그게 이제 그 고양이 그림과 연결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말이 돼요. 말은 되는데 생태계 발전하는 건데 말이 된다고 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블록체인이 지금까지 별로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창발력만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했던 거랑 연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30대 때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직장을 나와갖고 엔지니어랑 같이 창업을 했어요. 테헤란노에서. 모바일 인터넷 왔죠. 우리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때 2000년대 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폴더폰이라는 게 열었는데 우리가 폰으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메일도 확인하고 별거 다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관련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팜이라 그래가지고 뭐 손 안에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첩 올리면 뭐 이렇게 부팅하는데 시간 걸리고 수첩 써라 수첩 써 이런 그다음에 문자 인식 이렇게 쓰면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 문자로 이런 게 터치 스크린 이거 다 개별적으로 있었어요. 다 유명무실해 졌고요. 한 8년쯤 지나갖고 그냥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다가 모아갖고 특허 다 사갖고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는 3년 하다가 실패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스마트폰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은받은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은 정말 가족 고생시키면서 사업에 투신하고 다 허비했는데 모바일 인터넷 오는 시대가 온 날 맞았잖아요. 네. 맞았는데 제가 손에 남은 건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모바일 인터넷 투신했던 분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잠깐 죄송한데 작가님이 경영학과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모바일이라면 이게 되게 기술적인 건데 어떻게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아, 원래 그런 걸 좋아하고요. 저는 뭐 그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코드 보고. 근데 제가 개발자는 아니고 이제 뛰어난 개발자랑 같이 일을 한 거죠. 네. 아무튼 제가 그때 그 30대의 제 젊음과 청춘을 바쳐가지고 배운 거잖아요. 아, 이게 기업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밑에서 수 필요하고 밑에서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밑에 이제 토양을 지렁이하고 함께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거고요. 결국 큰 나무들이 뭐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 그걸로 터치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특허가 다 따로 개발이 됐지만 전부 그 애플로 다 귀착이 되잖아요. 저는 블록체인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빅 프로젝트는 이렇게 제가 1500만 개를 왜 갖고 있냐면 1000만 개를 이 빅5 중에 하나한테 왕창 줄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애국심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빅5에 들어간 한국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주고 싶은데 아이 고집스러워.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뭐 구글이나 MS를 줄 수도 있다. 빅5라면 어디를 말씀하시죠? 뭐 빅5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MS,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 잠깐만 다섯 개인데 MS, 구글, 아마존, 네. 애플, 삼성전자 아, 네. 여기는 페이스북 이런 데도 못 비빕니다. 그럼 네. 거기다 왕창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까지 기술적인 판타지만 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이 부가가치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번 불장의 과제예요. 사실 지난번 불장까지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냥 가격만 펑펑하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블록체인이 뭔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가가치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창발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빅5 중에 하나가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글을 생각해보면 구글의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글은 전 지구적인 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은 사실 등기소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등기소하고 이 구글의 어떤 그런 그 지표면에 대한 정보하고 만나면 우리나라 같이 이 토지 등기가 잘 돼 있는 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프리카의 땅들이 메타버스상에서 한 30cm짜리 정사각형 단위거나 1m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NFT화 돼가지고 매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묘하게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 같은 거라든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좋은 플랫폼인 거는 전 세계에 그 스마트폰을 쫙 뿌려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국민 1인당 이미 이 웨어러블 기기가 두세 세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도 이제 그 웨어러블이 일단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도 50%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몇 년 안에 70%까지 간답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지역에는 은행을 못 만들어요. 은행은 보안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인구 밀도라든가 소득 수준 때문에 보안망이 안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영업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은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과 애플이 은행들을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이런 거하고 삼성폰이나 애플폰이 만나면 그 자체가 우리 비트코인 이렇게 비싼데 이거 보안망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인터넷 따라가잖아요. 뭐 의미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전송하는 정보를 누군가 인터셉트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 뺏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공용 와이파이를 써도 그렇죠. 네, 못 뺏어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은 수신호로도 전송할 수 있어요. 수신호로도. 좀 되게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상하죠. 실제로 어떤 그게 전파를 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암호키를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망을 따라서 갈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못 가는 곳에 비트코인은 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엔드포인트가 없는 거죠. 엔드포인트는 스마트폰이거나 스마트폰하고 연동되어 있는 다른 이제 2G폰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스마트폰이 무조건 한 대 이상은 지금 지구촌에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안 들어가는 곳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놀라운 금융 플랫폼이 깔려 있는 거죠. 블록체인을 만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 그런 모바일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삼성이 그런 전 세계적인 금융 제일 큰 이제 금융 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좋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이나 애플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절대 주주가 아니잖아요. 아, 네. 뭐 거의 없겠죠. 가치를 올려봐야 자기네한테 오는 게 없죠.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삼성한테 만약에 삼성이나 애플한테 우리 비트모빅에 1500만 개, 1000만 개면 전체 2000만 개 물량의 절반이거든요. 절반을 줘. 그럼 자기네들이 비트코인 레이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레이어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모빅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둘이 기술적으로. 네네. 모빅에서 하면 모빅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네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자산 올라가면 뭐가 좋냐? 주주 이익이 극대화되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둘이 모빅 갖고 무슨 행사를 하냐면
내일 당장 애플폰을 200만 원대에 팔면서 모빅을 한 2.5개를 줘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선착순으로 주면 만 명이 와서 줄을 씁니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공짜인 거예요. 모빅 코인이 공짜건 애플폰이 공짜건. 근데 우리 모빅 생태계에서는 애플폰이 공짜로 여기죠. 모빅을 산 거고 애플폰이 공짜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장에 모빅이 안 나오고 애플폰이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했어요. 선글라스를 20만 원 주고 레이반을 사게 했는데 레이반은 10만 원대로 떨어져서 유통이 되고 그때 받은 종이지갑에 이제 우린 종이지갑 문화거든요. 종이지갑 안에 모비코인을 줬다는데 그거는 지금 고가에 팔리죠. 아이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이걸 받아갖고 자식들이 거기다가 개발해서 같이 올리고 자기네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냥 이거를 뿌리면 신제품이 그냥 불타나게 팔립니다. 제가 그거를 주면서 지금 JTBC하고 한양대 줬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주면서 아무것도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아요. 원래 기업을 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애석한 건 뭐냐면 기업이 제 아이디어를 들었다면 저는 전체 물량의 한 1% 정도 가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가져도 되거든요. 창시자로서. 네, 네, 네. 기업 보고 팔지 말라는 거지 저는 팔아도 돼요. 근데 제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니까 자본시장법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게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유사수신에 딱 걸려요.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안 팔 뿐만 아니라 안 파는데 왜 갖고 있어요? 안 갖기로 선언하고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야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너 왜 하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일단은 제 아내부터 물어보고 왜 근데 저는 원장님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원장님이 이 재밌는 걸 눈으로 봤어 10년 전에 근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 이해 안 해줘. 그럼 내가 이 아이디어를 사장할 거냐? 내가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이거를 해서 보여줄 수 있냐? 이런 기로에 섰다면 난 원장님도 했을 것 같아. 난 다 네. 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이 재밌는 거 왜 안 합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지금 1년 동안 우리 한 700배 오르지 않았어요, 가격? 900배? 1년 동안 900배 올랐습니다, 가격.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90만 원. 1년 전에 불과 1,000원이었거든요. 1년 전에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되게 공감이 간 게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이걸로 내가 이득을 못 보더라도 뭔가 이걸 내가 이게 나다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 심정이 네. 이해가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용서 못하는 게 저한테 10년 동안 비트코인과 이 얘기를 들어왔던 제 친구 지인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관악산, 계룡산, 호주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 팔아서 뭐 부자가 안 돼도 지들은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덜 억울한데 순 남들만 부자 만들어 놓고 내 친척 친구 아무도 부자가 안 된 거예요, 이 모빅으로.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고 안 봅니다, 이제 다 절교. 섭섭했겠네요. 열받죠. 그래서 뭐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그 모빅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 아까 그런 그런 기업들 빅5 중에 특히 하나 이게 왕창 줘가지고 그들이 이 모빅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을 진짜 느낄 수 있게 우리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해라.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최종 목표는 이제 아내 요청이 강력해서 제가 5년 안에 손을 터는 게 목표였는데 당겼어요. 그래서 1년 앞으로 제 머릿속에서의 시간 1년 안에 제가 손을 터는 겁니다. 이게 1500만 개라는 게 지금 가격으로 제가 그러니까 10조 이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담됩니다. 일단 저희 집에 없어요.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생태가 커지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빨리 이제 대학이나 미디어 기업이나 이런 IT 기업에 넘기고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매뉴얼북을 한 1,000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법무법인의 그 같이 입회에 제한된 용도. 그 다음에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되니까 1년에 정해진 양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태계도 같이 발전하니까.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저는 이제 빨리 떠나는 게 저로서는 개인적인 목표고요. 이 모빅 생태계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없고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그거죠. 지금 미디어 기업 JTBC 그다음에 대학 한양대가 됐는데 또 다른 대학도 하고 또 미디어 하나 정도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정도의 다른 기업 뭐 우리가 유통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유통 기업을 하나 거쳐서 최종적인 IT 기업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바로 IT 기업 받는다 그러면 IT 기업으로 갈까 이렇게 해야죠. 지금도 메일이 엄청나게 옵니다. 저희가 토닥토닥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5만 명한테 모빅을 하나씩 줍니다. 지금 가격으로 9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아마도 민간인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건 제가 처음일 겁니다. 대략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일개 개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내 회사 직원이 아니고. 네. 이걸 이렇게 하는 목표는 우리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출산 대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매일 터집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자기네 뭐 해달라고. 이런 고뇌로부터 벗어나야죠. 빨리 이렇게 대학이나 이런 기관한테 이관하면 문턱이 높아지니까 그분들도 이제 정식 절차를 밟겠죠. 네. 좀 전에 토닥토닥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죽입니다. 우리는 토닥토닥.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농촌에서 이렇게 밭에서 태어나면 좀 검증이 어렵고요. 병원을 통해서 태어나면 왜냐하면 저희가 25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없잖아요. 예. 관도 협조를 안 해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어떤 직무적 도덕, 직업적인 윤리를 믿고 저희가 종이지갑을 갖다 놓죠. 그러면 거기 태어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산모한테 주면 산모가 아이 족장을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 등록을 하면 이제 코인 자동으로 이제 배포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네. 병원들이 지금 협조를 거의 안 해줘요. 몇 군데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아마 병원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안 해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종이지갑 갖다가 배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5만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태어난 25만 명만 해요. 그러면 우리 코인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영원히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반감이라는 아주 멋진 문화가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반감되잖아요. 올해 태어나면 1모, 내년에 태어나면 0.5모, 내후년에 태어나면 0.25모 이렇게 하면 50만 모로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내가 산모다,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낳는 병원에 이제 요청을 해야 돼요. 신문 광고나 TV 저기 버스 광고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팜플렛도 있고 좀 받게 해달라고 이제 병원에 저희 여러 거버넌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을 하죠. 택배나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핵심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도 계룡산 정해진 날짜에 와서 정해진 위치에 와야지 주지. 우리가 지정한 날짜에 안 오고 왔다고 저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주질 않거든요. 이게 일종의 게임입니다. 퀘스트. 그래서 산모도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 이내에 어떻게든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를 낳는다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특히 올해는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일모나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애를 낳은 병원을 저희 대신에 설득해 주셔야 되는데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의하면 또 다른 산모도 문의할 거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반드시 자기가 출생한 산부인과나 아니면 소아과? 네, 병원에 의뢰를 하면 의뢰를 해서 네, 받으면 되죠. 올해 6월 달에 벌써 이제 1월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저희 서울의 강남에 모비커스 회관이 있어요. 1월생들에 대해서는 직접 오는 걸 허용할 거예요. 자기가 애를 낳은 병원을 설득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래도 이제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저희 모비회관에서 직접 드립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1월생을 드리고 7월 달에는 2월생을 드려요. 그러니까 7월 달 돼가지고 1월생이 오면 아웃입니다. 마지막 찬스까지 드리는 거죠. 이렇게 쭉 네. 하면서 이게 일종의 게임이니까. 네. 저하고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계속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산모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겠네요. 이제 병원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알트코인인 줄 알고 막 문정받 때도 하고 그래요. 저희가 가지고 하면. 근데 저희가 지금 돈 한 10억 원을 투자해갖고 일단 4월부터 강남에 돌아다니는 버스 외장에다 토닥토닥을 다 붙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강남역 사거리 위에 있는 제일 비싼 옥탑에다가 저희가 광고할 겁니다. 멋지게 좋은 배우 써갖고. 그럼 이제 엄마들이 알고 맘값에서 난리가 나면 안 주면 이상해지는 거. 달라고 할 거예요. 미리미리 이렇게 저희랑 연락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또 이게 좋은 기간인 게 병원에서 협조하시면 저희가 원장님이나 사무장님들한테 1모씩도 드립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당연히 할 때는 우리가 안 드리죠. 네. 왜냐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장에 가야 되니까 저희들도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1모씩 드립니다. 정형외과는 안 되는 거죠? 정형외과는 안 됩니다. 안 된 것 같기도. 그러면 네.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산모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산모나 아니면 뭐 어떤 병원에서 왜 주는데 너희들한테 왜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거를 공짜로 주냐? 아 네. 거기는 그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원래 모비건 공짜로 줍니다. 지난해 호주 왔을 때 우리가 돈 안 받았어요. 그냥 공짜로 줬죠. 근데 본인들은 돈을 썼죠. 모비의 철학은 그거잖아요. 에어드랍을 해주는데 그냥 주지는 않는다. 뭔가 퀘스트를 완수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대단한 퀘스트입니까? 물론 저희 모비건 밖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또 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 모비글 받기 위해서 애를 낳군요 하고 주는 거죠. 그럼 모비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만 이게 여태까지 말이 됐고 앞으로도 말이 됩니다. 아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매몰 원가하고 연결되는 그렇죠. 개념인가요? 이 모비글 25만 명이 받으면 하는 5만 명 정도는 이게 지금 최고가 아니냐고 엄마 아빠가 꽁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돈으로 바꿔갈 거예요. 근데 20만 명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키우겠죠. 네.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이게 얼마가 돼 있을까 하면서 꿈을 또 꾸실 겁니다. 네. 그 희망이 모여서 모비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호주에 오르시는 분들이 나중에 들은 건데 자기 시댁 식구들 비행기 값까지 다 대주고 데려오신 거예요. 시댁 식구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여행 시켜줄게. 비행기 값, 숙박값 다 자기가 대주고 데려오실 때는 모비게 1년 있으면
엄청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죠. 네. 우리 모빅의 힘입니다. 바로 그런 기대들이 주관적인 기대들이 저녁에 모험의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아이랑 같이 내 모빅을 키우려는 산모들이 대한민국에서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이 되면 모빅 가격이 얼마가 될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모빅은 개수가 되게 적습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느 정도 토닥토닥 프로젝트도 다 진행돼 이건 뭐 아주 작은 프로젝트이시겠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비교를 하면 모빅이 어떤 정도의 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모빅이 빅5 중에 한 기업을 설득하면 그날로부터 이더리움은 제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사람들이 설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좋지만 빅5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이더리움처럼 굉장히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처럼 2천만 개에서 2,100만 개밖에 없어? 되게 귀하네. 아, 물론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토큰이 만들어지는 플랫폼이거든요. 비트코인 위에서도 토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모빅 프로젝트에서도 토큰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 거버넌스 코인이 모빅보다는 다 약하겠죠. 네. 그러니까 모빅을 갖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네. 지금 모빅 가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잖아요. 이게 딱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제가 5년 지나서 발견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5년 동안 이룬 거를 우리 모빅이 1년 동안 이뤘어요. 5배속이네요. 5배. 네. 지금까지 생겼다고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제 선을 떠난 것 같아요. 이미 JTBC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요. 우리 모빅이. JTBC라는 아시잖아요. 갖고 있는 건물. 어떤 대체 자산도 지금 JT가 저한테 받은 모빅보다 가격이 더 낮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한양대도 그렇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의 선을 떠났어요. 저는 자연인이고 이런 기업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라도 팔면 JTBC한테 아주 가혹한 응징을 받도록 계약서가 써 있어요. 형삼 인사 하여튼 뭐 난리입니다. 몇도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저희 개인적인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예전에 제가 작가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작가님이 90학번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94년도에 중앙일보 정치일반에 나온 기사인데 인터뷰 제목이 미래 학서적 여백의 질서 낸 연대경영학과 오태민 군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내용이 재밌었는데 제가 보면서 아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던 게 학생인데 책을 쓰기 위해서 한 학기 휴학을 하셨다는 거 네. 왜냐하면 저는 저는 학생 때 검도부를 했거든요. 근데 의과대학이니까 2년 예과를 하고 그다음에 본과 가면 시간이 되게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4년제니까 본격 서클이거든요. 4년제면 3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1년 검도부 부장을 하면서 주전으로 좀 뛰는 그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1년 휴학을 할까 막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한테 꺾였습니다. 휴학을 못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책을 쓰기 위해서 1년 휴학을 하셨대가지고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뭐 원장님이 다니는 의과대학하고 제가 다녔던 경영학과가 뭐 비교하기는 어렵죠. 의과대학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늦춰지면 쭉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경영학과는 뭐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학습교에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비슷했습니다. 다들 뭐 도서관 가서 고시 공부하기 바빴고 공부한다면 전공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고시 공부 대신에 그냥 책을 쓴 거고 우리가 뭐 의과대학은 아니니까 그렇게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좀 특이하다면 그런 거죠. 그런 질문이라면 제가 특이한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왜 너는 취업 공부나 고시 공부를 안 하고 왜 책을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게 말해요. 제가 30대, 40대 얼마나 후회했다고요. 이 바보 같은 놈 진짜 말하면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몇 년 지나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대잡은 거예요. 내가 이 비슷한 글을 썼던 것 같아. 스마트 콘트랙 신뢰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내가 쓴 문장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언제 썼지? 대학생 때 쓴 거예요. 그게 2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잠깐만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반출을 해봤어요. 대학교 때 제가 책을 썼는데 그게 경력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해준 거고 결국은 제가 의식은 못했지만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렇게 몰두하고 제 지식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만들 비트코인에 관한 커리어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하신 신문 기사에 나온 여백의 질서라는 게 여기 기자님은 미래학 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백의 질서의 기본 아이디어가 탈중앙화거든요. 1992년도에 아이디어를 이제 외국 서적을 읽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WWW라는 거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 이 서구권에서는 탈중앙화에 대한 담론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렇게 우연히 봐가지고
저도 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어로 썼는데 그 책은 지금 저는 절대 안 봅니다. 매 페이지마다 이불킥이 나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어쨌건 대학생 때 어떤 뭔가 유레카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현상이다. 인터넷이라는 게 나올 건데 세상이 전부 탈중앙화 될 거야. 지금 생각하면 인터넷 낙관론인데 그걸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기 1, 2년 전에 이제 그걸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휴학만 한 게 아니고요.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다가 막 이렇게 막 어디다가 오피스 얻어가지고 애들 밥 사주고 후배들 막 하면서 막 같이 쓰자고 막 하고 뭐 이런 고생을 했죠. 쓸데없는 고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그 덕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22살에 좀 이상한 데 꽂히는 그 오태민이라는 청년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겠네요. 저는 작가님 그 경력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되게 특이하게 저는 작가님을 이 책을 읽고 영상을 쭉 보면서 저는 작가님을 신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기보다도 어떤 단서? 사람은 잘 안 바뀌니까 이런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작가님 군대 이야기하고 하나는 중학생 때 이야기를 듣고 와, 이 사람 진짜 앞뒤 막혔다. 이렇게 앞뒤 막힌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학생회 하셨나요? 아니요. 학생회 끝나고 군대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91학번이니까 제가 기억할 때 그 당시에 80년대처럼 그렇게 막 심한 운동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상당히 운동권이었던 걸로 저는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학생회면 거의 뭐 운동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운동권이었다가 1학년, 2학년 때 이제 그런 서클에 있었다가 뭔가 그게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혼자 독학하다가 이제 쓰게 된 게 여백의 질서고요. 그때 독학이 기본이 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운동권들이 사실은 순수한 운동권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회주의적인 담론이 그 당시 대학을 지배했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적인 세계관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게 탈중앙 논리죠. 지금 보면 같은 이상주의인데 그래도 좀 현실 친화적인 이상주의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어린 나이에 기술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어쨌건 대학교 4학년 때는 얼떨결에 그냥 제가 이제 만든 학회에서 이런 거 여백이서 같은 고민들을 하는 학회의 애들이 갑자기 이제 각성을 하니까 운동권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지들이 총학생회를 나간다는 팀을 꾸리고 진짜 겁이 없는 거죠. 진짜 학생회 조직이라는 게 다 이 정당 정치랑 비슷해서 전부 다 이 계보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해갖고 책을 쓰고 있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얼굴이 필요하니까 형이 좀 나가달라.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책이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책 나오면 동시에 이제 나갔는데 이게 제 책이 출판이 되고 제가 화제의 인물이 되니까 그 덕에 이제 덜컥 당선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제가 20대 때 후회하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 거 왜 괜히 해갖고 피곤했습니다. 그 운동권들이 되게 대가 세거든요. 우리는 이제 고립된 섬처럼 돼가지고 모욕도 많이 당했고요. 힘들었죠. 제가 이제 아마도 원장님이 그게 인상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일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한 거 중에 잘 묻혔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총학생회가 쓰는 예산이 많아요. 학생회비를 기본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녔던 연세대학교만 해도 동문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아요. 연고제 때. 그래서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연고제 때 받는 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으는 학생 경비가 그 당시 돈으로 한 2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그 당시 2억 3억이면은 1993년 4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2, 30억 된다고 보셔야 돼요. 강남 아파트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어떤 증빙도 없이 학생회가 그냥 써버려요. 그건 민주주의를 떠드는 애들 치고는 참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래서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공약이기도 했고 당선이 됐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회계법인 동문회의 힘을 빌려서 3.1회계법인이 그런 거 안 해주는데 3.1회계법인을 끌어들여갖고 학생의 1년 그거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보통 회계법인이 기업을 해도 적합판정을 내리죠. 왜냐하면 기업이 고객이니까. 근데 저는 그 회계사님들한테 적합판정 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학생회가 적합판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당시 간이 영수증 쓰고 학생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술을 사주지 학생회 간부들한테 돈을 주진 않아요. 간영수증은 우리가 무방구에 사다가 얼마든지 도장 찍어갖고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합 판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도 어쨌건 그 2, 3억에 대해서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동문회 후원금 받은 거 전부 다 탈탈 털어갖고 책을 만들었죠. 그 책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책이 저한테 없네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계보고를 한 거를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 언론에 아마 찾으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아마도 그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모빅을 위해서 했네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야 되는데 뭘 보고 믿겠어요? 아, 저 사람 학생일 때도 그걸 했네 뭐 이러면서 믿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졸업앨범을 찍어요. 졸업앨범을. 대학 졸업앨범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취직가는 통로거든요. 아, 네. 그 졸업앨범이 그 당시 예산 1억 5천 원짜리입니다. 1억 5천 원짜리인데 그것도 엄청나죠. 앨범 만드는 게? 네, 앨범 1억 5천입니다. 근데 그 졸업앨범이 우리나라 7개 업체가 대학과 200개 대학을 과점하고 있었어요. 경쟁이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하던 데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딱 총학생이 당선됐더니 우리 그 상대하는 업체에서 찾아와갖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간부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비어야 되고 되게 바쁘거든요 학생에. 갔더니 막 진수성찬에다가 막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업체가. 그래서 딱 의심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선배 하나를 불러갖고 형은 학생의 간부로 활동하지만 그 대신 내가 활동비 다 대줄 테니까 딱 하나만 해줘. 이 앨범 업체 다니면서 원가만 분석해줘.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경영학과 선배가 해줬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5분의 1밖에 안 돼요 원가. 과점 상태고 학생회하고 서로 공생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걸 까버렸죠 그냥 또라이니까. 위험한 짓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비슷한 일 하셨다고. 그렇죠. 그건 이제 앞뒤가 있는 일인데 갑자기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공군 복지단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지금 신림동인가요? 그 보람의 공원 있는데 그게 원래 공군사관학교 자리인데 공군사관학교 청주로 가면서 이제 거기가 비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장교들 아파트는 이제 관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있는데 되게 헐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군대 생활하면 보게 되는 통계인데 저는 통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쭉 하는데 하사관들 자녀들은 대학을 잘 가요. 근데 장교 자녀들은 공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장교는 계속 2년마다 발령지가 전국인 또 공군 전국군. 하사관들은 계속 그 부대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사관들은 이게 원수 갚으려고 공부를 시켜요 아이들한테. 이게 서름 있잖아요. 새파란 장교한테 이렇게 존댓말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 하사관들 자녀들 철이 빨리 들고 공부를 잘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장교 자녀들은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보람의 공원에 그 당시 아파트 33평짜리가 서울 한복판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거기 들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서울의 근교에 자기가 이제 보직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방부, 뭐 한미연합사 별로 부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있으면 복지단에는 별로 군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 무슨 이유로 서서라도 안 나가. 그때 그때마다 이유는 있어요. 노모를 모신다거나 애가 고3이라든가 그럼 유예를 해줘 1년 정도. 근데 애가 계속 고3인 거야. 그리고 계속 노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공군만 해도 이게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에요. 공군만 해도 딱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다 선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선후배가 전부 장군도 하고 대령도 하고 감사실에도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일반 대학 나오고 인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같이 일반 대학 나오고 승진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다들 이렇게 조직에 순응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소위 때 아마 제가 다 A 받을 때 저는 A를 안 받았을 거예요. B인가 C를 받았을 거거든요. 찍혀갖고.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 이제 누군가가 저를 이제 차출해갖고 그 자리에 딱 박은 거예요. 개혁을 해라. 하죠. 그래가지고 중위가 이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짜니까 뭐 간단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지만 이제 제가 하기 전에 준사관이 우리가 준이라 그래가지고 뭐 네. 옛날 보니까 토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만 보내서 뭐 올라왔다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비우면 넣어주는데 이게 권력이잖아요. 이분 옆에 늘 음료수 그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제가 뺏으러 왔으니 저한테 격려도 잘 안 하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군대에서 준이면 되게 셉니다. 그렇죠. 저는 중이고 그래도 개그맨 제가 위잖아요. 근데 뭐 네.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사이인데 격려도 안 하고 뭐 하여튼 저를 뭐 했는데 결국 제가 뺏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그분이 이렇게 혼자만 하는 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공군 인트라넷에다 오픈해버렸어요. 자기가 대기 순서가 몇 번이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입구는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이제 출구를 해야 되잖아요. 출구는 이제 내보내 헌병대 뭐 이사차 불러갖고 갖다 대고 막 퇴거시키고 못할 짓을 한 것 같은데 불시에 가갖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서류상으로는 거주인데 자기 가족 놔두고 자기는 분명히 우리는 이제 그분이 서울에 근무를 안 해요. 계급은 높은데 그렇지만 애가 고3이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고3도 여기 안 있는 거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불시에 몇 번 방문해버리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 제 기억에 전성기 때 하루에 공군 안에서 전화통을 제 이제 그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통이 50통이 오는 거 50통이. 전부 욕인 거죠. 어떤 경우 읍소. 님이 있는데 원스타인데 내가 네 3년 후배야 뭐 이러는 거거든요. 뭐 그거 다 공사에서 후배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들어
그래서요? 엄청 싸가지를 제가 시전했죠. 왜냐하면 저는 승진 안 할 거니까. 50통의 전화를 막 협박 전화 받고는데 제가 다 저가 타겟이 돼가지고 우리 부대가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사관들이 저한테 좀 살살 하시라고. 우리 너무 피곤하다. 이제 제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극상도 당하고 그랬어요. 제가 영상에 얘기했지만 저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제 피곤하니까 저한테는 불만을 말을 못 하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우리 병사 한 명한테 혼냈는데 그 군무원이라고 있거든요. 9급, 7급 네, 이렇게 네.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한참 미치죠. 저는 과장이고. 근데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저한테 막 병사들 다 오는데 막 욕하고 막. 욕의 내용이 뭐냐면 잘났다 잘났다지. 잘난 체하고 막. 제가 좀 싸가지가 없긴 없죠. 그러니까 뭐 욕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군대에서 이 가오가 있잖아요. 병사들이 다 보는데 그 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워낙에 별난 짓을 하니까 이제 부대에 스트레스가 오니까 제 주변 분들을 괴롭힌 거죠. 군대 감사실에 힘 있는 분들. 그래도 제가 이제 막 그게 즐긴 거죠. 막 버팅기고 막 즐기니까 이제 그분들이 쌓였다가 저한테 이제 쏟아낸 건데 그런 꼴도 당하고 그랬지만 뭐 결국은 제가 제대해서 한번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전설이 되어 있더라고. 저는 뭐 원스타 와이프하고 원성 높이고 싸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막 투스타 와이프하고는 안 싸웠는데 투스타 와이프하고 싸웠다는 게 약간 과장되잖아요. 이야기가 뭐 그렇게 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로 과장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저 같은 이제 직업군인이 아닌 이런 군인이 와서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공군 전체에서 이게 싫었던 거예요. 쟤만 나가면.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자마자 하사관한테 그걸 주고 옛날로 다시 복귀가 됐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득을 받았던 분들은 계급이 낮은 분들. 실제로 국방부나 이런 데 급하게 발령받은 소령 중령들. 그분들이 진짜로 그 아파트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저의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은 발언권이 없고 저한테 쫓겨난 고참 대령 원스타 이런 평생 제가 원수인 거죠. 저게 뭔데 뭐 이런 거죠. 오라이 돼버렸죠. 뭐 안타깝고 뭐 한편으로는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런 게 그런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신뢰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뭐 절대 얘기하지 마라 뭐 창피하다 뭐 이래요. 아무튼 뭐. 근데 저는 또 작가님 이렇게 보면서 하나 또 되게 신기했다고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아시게 되고 그때부터 거의 뭐 10년 넘게 이거를 여기에 그냥 올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 뭐 가깝거나 멀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항상 무시당하고 뭐 이런 그런 세월을 지나시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게 2월인데 제 첫 책, 비트코인 강의했다 책의 초판 발행일이 5월 20 며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여러 번 내보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출판사가 한 달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월 말에 원고를 넘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아마 4월 중순에 넘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2월에 발견하고 깨닫는데 한 적어도 한 3주 걸렸을 테니까 3월 중순에 깨닫고 책을 한 달 동안 쓴 거니까 잠을 안 잔 거죠. 진짜 잠을 안 잤어요. 각성 상태였던 거죠. 좀 이렇게 미쳤던 거죠. 그래서 그 가속도로다가 이제 막 주변에 책 주고 막 사라 그러고 협박하고 막 안 사면 막 뭐라 그러고 했는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죠. 몇 개월 안 지나서. 그다음부터 좀 기가 죽어가지고 별로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뭐 저는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이 생겼고 계속 얘기한 건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이제 안 들었는데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은 그 당시에 이제 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완성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회사 일을 전화로 지시하지만 이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낮에 만날 수 있는 남자 어른이 저밖에 없는 거죠.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갖고 제가 계속 와야 되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들어주면 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무역하시고 이런 분에서 역시 빠르다 비트코인 이해하시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제가 당한 거죠. 하나도 동의 안 하시면서 동의하는 척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주로 장인어른한테 주로 말씀을 많이 했고 우리 아내는 최근에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 우리 아빠한테 설명하는 그 내공으로 지금이 된 거야 막 이러더라고. 뭐 그것도 말이 된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이제 칼럼 받아주더라고. 2014년도는 어느 신문사에 칼럼 보냈는데 칼럼 자체가 안 실렸는데 2017년도에 이제 잡지사에 칼럼 쓰고 매주 썼으니까 그것도 그 칼럼 쓰다 보면 매주 한 2년 썼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요. 일주일이. 자료서 한 3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 동안 구상하고 하루 동안 쓰고 이제 넘기고 하면 일주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생활을 2년 하면서 저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칼럼을 새로운 이야기를 아무리 비트코인이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네. 2년 내내 매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비트코인이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오니까
주기적으로 올라와 사람들 깜짝 놀래키니까 그때마다 이제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었던 거고, 좀 침체하고 그러면 저도 뭐 피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너무 이 삶에서 오는 그 안 좋은 스트레스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알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막 신나서 떠들어도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딱 짓는데 제가 그렇게 떠들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3년 주기 인간관계가 있어요. 3년마다 사시장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고주함 유지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수준이 3년 전 설명 그대로 또 물어봐요.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죠.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지인들 전화 받는 게 너무 지겨워서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유튜브를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모비까지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제가 네. 이제 놔드리겠습니다. 제가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종합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저의 경우는 대학교 때 진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백서를 쓰는 그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당시 한참 전성기, 진짜 눈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겠죠. 그때 좀 부끄럽지만 하루에 두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두 권씩도 읽었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한 권 2주 걸립니다. 2주. 그때는 뭐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붙으면 꼭 제가 밥을 사주면서 대학 가면 독서해라. 근데 1년에 12권은 절대 못 읽는다. 근데 1년에 100권은 읽는다. 이상하죠? 네. 왜 12권은 못 읽냐면 1년에 12권 책을 읽는다. 자기 전공 말고 책을 읽으려면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거죠. 한 달에 한 권씩은 못 읽습니다. 바빠요. 다 밀려요. 연애해야 되고 취업 공부해야 되고. 근데 1년에 100권 읽어요. 책만 읽는 거니까. 다 포기하고 책만 읽으라는 거. 그 말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대부분 못 하겠죠. 근데 1년에 100권씩 20대 한 몇 년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개안합니다. 개안. 누구나 천재가 될걸요? 아, 제가 천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저는 독서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어쨌건 책을 논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성기 때처럼 뭐 1년에 수백 권을 읽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책을, 늘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 넘었는데 이 나이에 또 개안이 가능합니까? 아, 일단 눈이 안 따라요. 눈이. 아, 네, 노안이 또 와가지고. 네, 노안 오고 아 진짜 힘듭니다. 개안하기 전에 눈을 버리지 않을까. 아,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있기 계시기에만 아까운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그래서 오늘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